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소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만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꾸짖는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만찬을 업신 여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발끈한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건 칭찬할 수가 없다. 앞서에서는 뭐 그 예배 복장에 관해서는 내가 처음에 가르칠 때 그렇게 복장을 내 가르친 대로 입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부터 했지만 성찬에 대해서는 이건 전혀 칭찬할 일이 못 된다. 그리고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였는데 그게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롭다. 여러분, 교회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해로운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라고 다 유익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다 그게 유익한 모임이냐? 아닌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린 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즐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여서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의 목적이 거기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다면 그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그건 해로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파당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것,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차라리 파당이 있는 게 낫겠다. 파당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분파, 파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찬을 그 모양으로 하려면 차라리 그런 의견이 충돌하는 파당이 있어서 누가 옳은지 가려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파당이라는 말에 이게 원어에서 나온 게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쓰는 말은 여기 파당에서 나온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을 가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무슨 파당이라도 있어서 누가 한쪽이 비판하고 한쪽이 맞받아치면서 누가 옳은지라도 좀 가려냈으면 좋겠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차라리 그런 일이 있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먹으려면 먹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배 형식이 딱 두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른바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은 이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죠. 식사 교제는 우리가 앞부분은 주로 애찬이라고 부를 만해요. 가져온 음식을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식사 말미에 우리가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그냥 뭐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또 내지는 성찬하기 전에 그냥 마음껏 배불리 먹고 심지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뭐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해요. 너 도대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냐? 배불리 먹고 마신단 말이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를 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헬라인과 뭐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또 종과 자유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종들이 빨리 올 수 있겠습니까? 시간 맞춰 오겠어요? 음식을 뭐 싸울 게 있겠습니까? 싸운들 변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유인들, 조금 뭐 이렇게 지체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뒤늦게 오는 사람들 오기 전에 그냥 먹고 마셔버린 것이죠. 사실 나누고 싶지도 않겠죠. 일하다가 와서 뭐 땀 냄새가 나고 옆에 앉는 것도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가진 자들의 교제가 되고 만 것이죠. 여유 있는 자들의 뭐 그냥 만찬 자리가 되고 만 거죠. 뒤에 온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미 뭐 와보니까 뭐 전부 거나하게 취하기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을 칭찬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교회가 뭔지나 알고나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교회는 한 몸이 아니냐, 한 공동체 아니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된 하나의 공동체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 우리가 앞에 10장에 16절, 17절을 보면 성찬의 의미를 또 조금 잠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찬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세 곳에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네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럼 한 몸이란 뭡니까? 손과 발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나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능적으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몸이 어떤 지체가 자기를 앞세우거나 자랑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차별을 일상화한 삶 속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교회원에 들어왔다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이게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름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차별을 일상적으로 드러낸다면 당신들은 도대체 뭐 교회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걸 어떻게 성찬이라고 부를 수 있냐? 또 그들은 매주 성찬을 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공인받으면서 이른바 성찬 위주로 예배가 흘러가 버렸어요. 말씀은 라틴어를 선포함으로써 누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걸 있으나마나한 그냥 시간이 되고 말았고 오직 예배는 성찬에 뭐 오리엔트하다시피 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찬은 마력이나 있는 것처럼 아주 미신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걸 다 거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하건 뭐 이렇게 너무 경시해. 그래서 한쪽은 성찬에 그냥 뭐 다 쏟아부음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고 개신교회들은 또 성찬을 너무 무시하거나 경시함으로써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대교회는 예배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성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그럼 성찬의 의미가 뭐냐?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성찬이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지금 주께 받은 것이다. 아니 바울은 한 번도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만찬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찬은 곧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사람이 이건 제정한 거 아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이 성찬의 원천,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께 받았다는 것은 주께로부터 전해받은 것,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뭐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든 어쨌건 주님이 그 원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걸 제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이걸 잡히시던 밤에 이걸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잡혔다라고 번역한 건 조금 우리식,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번역을 한 거. 원래 이 뜻은 주님께서 넘겨지시던 밤에 제정된 거예요. 오늘 이 넘겨지다라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전하다라는 뜻이고 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주님께서 전해받은 것이라고 할 때 그 동사나 전해받았다고 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그 밤에 본인이 넘겨지시기 전에 넘겨지다라는 거하고 지금 같은 뜻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잡히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상관 의미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넘겨지다는 것은 누가 넘겨주느냐에 대한 주권적인 문제가 있고 넘겨지는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가장이 집례하죠. 가장이, 아버지가 주로 하겠죠. 가장이 집례할 때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떡을 나눠주고 마지막 떡을 본인이 이제 먹어요. 또 잔을 부어서 붉은 포도주, 백포도주 아닙니다. 붉은 포도주를 부어서 그걸 이제 나누어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를 떼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성만찬의 의식으로 제정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의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는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떡, 지금 떡을 떼어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무교병이기 때문에 딱딱해서 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서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좀 말랑말랑한 빵을 가지고 하니까 뭐 어떤 때는 막 길게 찢어지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 많이 먹고 어떤 사람 적게 먹고 이러는데 딱딱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나눠주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시고 부어서 주시고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 여러분 뭐 우리 가장 쉽게 얘기해 봅시다.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음료수예요. 음료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 음식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은 뭡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식이란 뭡니까? 기억하는 의식 아닙니까? 왜 뭐 우리가 뭐 생일 기념을 하고 결혼을 기념하고 무슨 이런 것들을 기념합니까?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뜻과 의미를 기억하고 되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억은 과거를, 이미 지나간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기억의 의미 아닙니까? 왜 기억합니까? 지나간 과거지만은 다시 지금 기억함으로써 그걸 현재화하고 실제화한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비록 유월절 의식 가운데서 일부분을 떼어내서 이것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셨지만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의 넘겨짐을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죽음이 곧 그분의 생명이시고 이 떡과 이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고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이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현재로 경험하라는 뜻이란 말이죠. 또한 현재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될 새로운 식탁을
먼저 미리 한번 맛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의 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생활을, 삶을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 식탁은 그냥 식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예수님께서 같이 합석하심으로, 그분이 그 식탁의 자리를 주관하심으로, 그 식탁의 자리가 값없이 생명을 얻는 자리로 기억되게 하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특히 포도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울은 그걸 가리킨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성찬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안 돼서 지금 이제 뭐 짜증이 섞인 말씀 같기도 하고 좀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어떻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찬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 이것도 넘겨주다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찬을 넘겨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넘겨받았으며, 넘겨받은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다시 넘겨주는 게 성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넘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을 하고 새 생명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미리 또 성찬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무섭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주의 지금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지금 아까 초장에 이게 뭐 왜 이렇게 화를 냈어요, 바울이. 예, 먼저 온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 가져와서, 또 포도주도 좋은 거 가져왔겠죠. 예, 그런 거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미리 먹고 마셔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는 먹고 마실 게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 성찬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성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왜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거는 너희들이 성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찬을 했다고 그게 무슨 성찬이냐, 너희들은 죄를 먹고 마신 거나 마찬가지지, 왜 그게 주의 만찬이냐, 네 만찬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을 해라.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성찬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성찬의 자리에 앉아야지. 예.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로만 모인다면 그건 성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아니, 주님만 욕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찬이 이번 와서 아무 회개도 없이 와서 그냥 이번 주 성찬인가? 그냥 손에 뭐 떡이 오니까 전해주니까 뭐 떡도 아니고 조그만 거, 요새 뭐 어디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 먹고 뭐 이제 포도주스 한 자리, 포도주스도 이만한 자리에 따라가지고 그냥 다 먹고 기도 한번 하고 헤어지는 걸로. 예. 그게 뭐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 예, 무성의하게 내지는 예,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할 바야 그거 뭐 안 하는 게 낫다. 그 죄, 잘못하면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 옆에 사람한테 웃으면서 뭐 이거밖에 안 주지? 뭐 좀 더 주면 안 되나? 왜 한 잔이야, 두 잔이지? 잔을 좀 큰 잔으로 주면 안 되나? 이런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 이미 뭐 성찬은 끝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이게 뭐 좀 이게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요.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30절부터 32절까지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병약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도 더러 생겼어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병약한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이 많으냐? 너희들이 정말 성찬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여놨어요.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성찬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주께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성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죄가 원인이 되는 일이 덜어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전부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무슨 뭐 조금 몹쓸 짓을 하면 우리가 다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모든 고난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왜 생겼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누구의 죄건 간에 그런 점에서 이 성찬을 제대로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 성찬 때마다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그랬으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매번 생각하게 하고 깊이 묵상한다면 그건 대단히 유익한 일이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을 다 그냥 흘려보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성찬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버릇 날마다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버릇 그 버릇을 그냥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 전체가 사실은 이 성찬을 무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변하고 마는 것이죠. 아무 감동도 아무 기쁨도 아무 감사도 없는 그런 종교인의 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성찬 때만이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다면 이런 일들은 좀 적었을 터인데 이런 일들이 왜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받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다. 예수 믿었는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많느냐? 주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다. 징계를 받는 것은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것들이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열매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33절, 3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음식 가져와서 술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그렇게 걸판지게 먹고 마시고 그러지 말아라. 교회는 한 공동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성찬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성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고프냐? 그럼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배가 고파서 못 참겠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제가 태국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태국의 이게 상류층 사회하고 상류 이하의 중류층 사회하고 기준이거든요. 와서 먹으라 그런다고 다 먹는 사람은 중류층이고 먹으라 그래도 손을 안 대는 사람이 상류층이래. 그 상류층 사람으로 인식되려면 집에서 배불리 먹고 와야 된대요. 그리고 안 먹으면 그 파는 데 어떻게 고스란히 아랫사람들 다 내려간대요. 그래서 왕족들은 식사 잘 안 한대요. 예. 뭐 여러분들 뭐 왕족 노릇을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 결정하면 되는데 예. 그만큼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전에 애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자리가 되었든 어떤 식탁의 자리가 되었건 우리는 그걸 성찬의 자리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식사 기도합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가 되면 성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식사 자리가 성찬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마치 성찬을 치르는 것처럼 성찬을 행하는 것처럼 식사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정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성찬으로 배운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채널이 되고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자주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치 우리가 일상의 식사와 식사 교제의 자리를 성찬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성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거룩한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낸다면 그게 뭐 하다못해 뭐 어디 뭐 주차장에 가서 파킹하는 자리건 화장실 한번 사용하는 것이건 어디 가서 무슨 뭐 세미나를 한 자리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자기가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내려가지고 나를 세우라고 이렇게 사인하고 본인은 또 한 바퀴 빙 돌러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다 제자리에 들어갔을 거예요. 주님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가 성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이지 무슨 뭐 밥 한 번 더 먹었다고 이게 뭐 꼭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되새기고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되새기고 흘려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